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양돈 농장에서는 이제 돼지를 기르던 돼지를 이제 또 살처분을 해야 되니까 네.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겹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30%나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정육점 가셔서 한번 이제 구매를 해보시려고 하면은 이게 실감을 하실 텐데요. 600g 한근이죠. 한근당 거의 지금 2만 4, 5천 원씩 합니다. 소고기인가요? 아, 네.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비싸졌는데, 뭐, 소고기야 워낙 뭐, 100g당 뭐, 만 원에서 2만 네. 원대니까, 뭐, 그렇게 보기까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 한 근에 만 3천 원에서 만 6천 원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뭐, 이글벳이라든지 체시스, 뭐, 제일바이오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매년 이 시기에 좀 튀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 기간에 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고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이 아무래도 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산속에 있는 이제 멧돼지가 움직이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확산 농가가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피해도는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년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을 때마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련 농장에서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100%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또 앵커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지금 날씨가 더워질 때부터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이런 생산 자체가 좀 많이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돼지고기들이 애기 돼지들이 태어나는 이런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들로 이제 사실은 좀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는 기조가 예. 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사료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하반기에 추가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료 곡물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올해에 이런 이 배합 사료에 들어가는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쪽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든요. 작년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좀 굉장히 강했고 이제 뭐 인도도 좀 가뭄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 홍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생산량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사료값 인상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정도가 굉장히 쉽게 이뤄질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재료 상승에 따른 이런 비용 상승들이 같이 좀 연관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당 이벤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오늘 먼저 좀 시세가 분출된 이런 동물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육계라든지 뭐 양돈 뭐 이런 쪽에 대한 구조적인 이 사료값 인상에 따른 구조적인 가격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 쪽보다는 이런 이제 품목을 판매하는 쪽에 대한 섹터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곡물, 사료, 비료 이쪽은 좀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번에 좀 분석을 해주신 데다가 네.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또 여기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가격 전가를 얼마나 용이하게 할수 있냐가 이제 키포인트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또 네.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오늘 섹터를 좀 구분 짓자면 돼지고기 쪽을 좀볼 생각이신 거죠? 네, 돼지고기 쪽으로 좀볼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사료 곡물 쪽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예. 그쪽은 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그러게요. 때문에 일단 돼지고기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예. 전달 대비했을 때약 벌써 28% 정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사서 네, 좋아하시는군요. 예. 먹거나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체감이 많이 오는데 그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원래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뭐 생산이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또 발표를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료 곡물 쪽에 대한 이제 지원 쪽으로 원래는 좀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가격을
이걸 잡는 부분이 근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는지 여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하게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더해서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움직였었던 항공이나 이제 여행 섹터만 좀 보시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급 자체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워낙 공항 항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가기는 당연히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요가 국내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게 될 텐데 그에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삼겹살 또 구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은 이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하반기에 사료값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절대적인 계절적인 시기상 공급량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견조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적인 기조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돼지고기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시면 오늘 우리손 FNG가 가장 조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일부분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래도 강한 기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돼지열병에 따라서 사실 공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연관되는 또 종목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은 사료 곡물과 관련된 부분 오늘 또 한일 사료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시장 자체가 빠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후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윙이푸드인데 거의 차트에는 보시면 이제 급등이 나왔다 조정이 나오고 일정 부분에서 좀 가격대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대부분 좀 급등하는 흐름들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까지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주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급등했다가 윗골을 좀 단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테마 속으로 형성된 부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따라오고 숫자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그리고 기존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네. 쪽을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기 종목 중에서는 선진을 조금 선정을 했는데요. 선진 쪽을 많이 보시네요. 예. 아무래도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왔었더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테마로 봤을 때 사실 예. 후발로 접근하기에는 좀 아직 탄력성이 좀 둔화된 쪽으로 사실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붙고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쪽에서 참여를 하는 게 이제 짧은 매매로 하셨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료 곡물에 대한 이런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 기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사실 이제 먹거리에 굉장히 좀 많이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이 조금 주요 토픽으로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PER이 6.8배입니다. 그래서 타 기업들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양돈 식유 그리고 이제 육가공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 부분이 다소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제 향후 좀 따라오는 구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이런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 가격을 고객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전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원자재 이런 관련된 종목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12,300원부터 13,000원까지 조금 더 눌리게 되면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450원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이 상단 라인 부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1,000원으로 이전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직전 가격대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에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4%대 상승력 보여주네요. 초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 기조도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상승력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15,450원, 손절 라인 11,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